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의 이 인사 문제를 갖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핵심 요원이라고 보이는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 조상준 실장이 전격 사퇴를 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4개월 만에 면직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정원에 대한 이 국감을 앞두고 이런 조치가 내려졌고, 특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통보를 했다 하는 점에서, 국정원장이 인사를 주도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통보했다 하는 점에서 이 인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형사부장에 발탁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6월 달에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관장하는 그야말로 핵심 보직인 기조실장, 차관급에 발탁을 한 겁니다. 그런 조 실장이 4개월여 만에 돌연 그만두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주변에서는 먼저 이조 실장이 국정원 간부 인사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을 빚은 게 원인이 된것 같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원 적폐청산 등의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의 소극적이라는 내부 비판 때문에 조기에 낙마했다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전날 밤에 이 조상준 실장 면직 방침을 직접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볼때 개인 신상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후임 기조실장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남우 전 서울 동부지검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상준 실장 사퇴 소식은 이날 오전에 국정원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조상준 실장 사표를 수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 측은 조 실장의 정확한 면직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회 정보위원들이 전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국정원 측에서 이 기조 실장의 면직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뭔가 내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조 실장 사퇴를 두고 국정원 주변에서는 인사 문제를 둘러싼 국정원 내 알력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국정원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상준 실장이 국정원 2, 3급 인사 과정에서 인사 개혁을 요구하는 국정원 내부와 충돌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규현 원장은 지난달 초에 정부 때 지난달 초전 정부 때 임명된 국정원 1급 직원 이 20여 명을 전원 물갈이 하면서 간부 인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착수한 2, 3급 간부 인사는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조 실장의 인사안이 김 원장을 보좌하는 국정원 출신 참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조 실장이 지금 2, 3급 인사안을 갖고 올라갔는데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볼 때는 미흡하다, 이런 개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실장이 짠 일부 2급 간부 승진안이 무산된 일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권 출범 5개월이 넘도록 국정원은 간부 진영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여권의 관계자는 2주 전쯤 만난 이 조실장이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만둬야 할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만둬야 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정원 내부에서는 조 실장이 지난 정부 때 벼락 승진한 간부 청산 등새 정부의 개혁 기조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정부 때 벼락 출세했던 사람들, 뭐 능력보다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말하자면은 정리 또는 적폐, 여기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개혁적인 인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과거 정권에 있을 때 좌천돼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자리를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고르고 쓰는 문제에 있어서 위의 사람과, 그러니까 원장과 그 측근에 있는 참모들과, 그리고 조실장과의 이 견해 차이가 있어서 충돌을 빚어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정부와 정치적 연줄 등으로 승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2, 3급 인사와
해외 공간 파견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늦어지면서 내부 불만이 커졌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 때 부당하게 좌천된 요원들 사이에서 조실장이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불만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모지역 지부장 인사 등을 두고서도 조실장과 국정원 출신 간부들 간에 갈등이 일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조실장은 주변의 능력과 무관하게 전 정부 때이 한직에 있었다고 승진을 기대하는 인사들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뭐 능력 이런 걸 보니까 능력으로 좀 뒤지지만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많은 탄압을 받고 한직으로 저 유배성 이 조치를 받았다.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빨리 발탁돼 가지고 올라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안 된다. 뭐 이러니까 지금 이 국정원 내부에서 자, 인사 문제를 놓고 특히 2, 3급 인사 문제를 놓고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조실장 면직 경위와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원들은 조실장이 김규헌 원장에게 먼저 사의를 밝힌 게 아니라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이 전날 밤 9시에서 8시에서 9시쯤에 조실장 사의 표명과 면직 방침을 김 원장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에게 자기가 그만두겠다라고 한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쪽에 먼저 통보를 한것 같아. 그만큼 지금 국정원장과의 마찰 갈등을 빚지 않았을까. 국정원장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자, 이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을 장악했고 말하자면은 국정원 안에서 능력과 관계없이 이 국정원을 완전히 좌 클릭을 만들었던 세력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좌천돼 있던 지난 정부에서 좌천돼 있던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야 된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실장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원장의 뜻과 밑에 이 실장의 뜻이 뭔가 차이가 있는데 원장은 국정원의 정체성을 확실히 만들자 하는 거고, 이 실장은 국정원의 정체성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같은 이렇게 급박하고 또 이렇게 체제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자, 명분, 실력, 뭐 이렇게 명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확고한 가치관, 투쟁력,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그런데 조실장은 그거 외에 또 다른 뭐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니까 위하고 밑에가 충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조실장은 근태 등의 신상 관련 문제가 불거져서 교체된 것 아니냐,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조실장 면직을 결정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여권 인사는 조실장과 관련된 투서성 첩보가 정권 핵심부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정보 소식 등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으로 꼽힌 조실장을 4개월 만에 교체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좌고 우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에 목소리가 더 강해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능력, 실력 보는 게 아니라 자, 이 방향으로 가는 거, 그 이념, 정체성, 요걸 보고 많이 갔는데 지금 이 우파 진영에서는 또다시 국정원에서 말하자면은 좌파 정부와 협력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이유가 쓰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든지 뭐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정원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뭐이 싸우지 말고 충돌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 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이런 잡음이 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전쟁의 시대, 평사시의 평온 시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생존 양식을 놓고 좌와 우가 그야말로 한치 양보할 수 없는 큰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명분이나 이런저런 체면을 보고 갈 시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자, 이 조실장의 이 생각은 일종의 고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국정원 빨리 진영을 갖추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난뒤 6개월이 다돼 가는데도 2, 3급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국정원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조실장이 나감으로 해서 다시 국정원의 새로운 이 동력이 얻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